당대표님,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. 세상의 모든 스승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아, 그리고 공교육이 바로 서고 교사분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조사 내용을 최종 보고하고 검찰이 수사 공고할지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한다고 합니다. 저는 국정감사 때 고 장재현 사건 관련 통화 내역을 누가 감췄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. 어제 모 방송의 프로그램에서도 누가 장재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는지, 그리고 장재현 씨의 통화 내역 등을 누가 은폐했는지, 조선일보의 외압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.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보고서에는 강일학 전 청장이, 경찰청장이 에게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와서 조선일보 관련된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현호 당시 경기지방청장 역시 조선일보가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수사 무마를 종용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고 장재현 씨 관련된 사건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,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7일 장외 집회에서 고 장재현 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 묻혔던 사건,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사건 등의 표현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조사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 고 장재현 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고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하루속히 고 장재현 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. 이상입니다.